보라, 보라야, 일로 신발 오빠 따라 똥 싸러 갔다 와. 보라도 아침에 이제 똥 싸러 나갔다 오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탁 풀어주면 똥 싸고 오는. 아 이뻐라. 보라 얼른 갔다 와. 신발 오빠 저기 산에 올라갔는데 무서운가 봐요. 자, 밖에 나가서 똥 싸는 버릇 해야지. 싸고 들어오는 신바 오빠처럼. 오, 차 소리. 차 소리가 너무 커서 또 싸요. 자, 우리 신바. 신바 어디 갔나? 신바야. 신바야, 동생도 좀 가르쳐줘, 똥 싸는 거. 그리고 너 화장실도 좀 알려주고. 어디 갔니, 우리 신바? 이 자식, 야외 화장실로 갔나봐, 좀 먼 데로. 가까운 데 쓰려니까. 자, 보라야, 그러면 우리 들어갈까? 자, 들어가자. 응, 들어가자. 보라. 보라, 이리 와, 들어가자. 보라, 들어가자. 보라, 들어와. 들어와, 나 들어간다. 보라, 들어와. 보라 들어와.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점점 가르쳐야죠. 오늘 체크해 볼 거는 아침에 먼저 우리 설아 발, 며느리 발톱 까진 거. 네. 또 발 들고 있을라. 보라하고 싸우다가 장난치다가 보라가 지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우예요, 쟤. 체크해 볼 거는 보라 발, 아니 설아 발 어떤가. 그리고 얘들아, 지금 단위를 놔두고 그러지 마 좀. 아이, 밤에 비가 왔네. 그리고 이제 그늘 막 보이시나, 여기 까맣게 제쳤죠. 이거 무조건, 네, 까맣게 쳤어요. 여기서 바람이 불면, 위만 고정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얘가 쭉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펜스가 힘받는 게 좀 덜 하겠죠. 자, 신바 똥 싸고 왔나봐요. 이 앞에 있습니다. 저 앞에 있어요. 예. 자, 보라도 점점 이제 신바처럼 이렇게 적응을 시켜야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보라야, 보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야, 이 자식, 여기 사이를. 자, 신바 들어와, 신바 들어와, 신바 들어와, 신바 어서 들어와. 응, 어서 들어와, 그렇지. 아이고, 참. 이 아침, 저녁으로 풀어줬을 때 이러면 되는데, 아, 우리 천둥번개 단이 설아는, 그냥 산으로 냅다 뛰어요. 산에. 쟤 또 왜 그래? 코에 오줌이 들어갔나? 왜 이래? 코로나 걸린 건 아닐 테고. 하여튼 참 희한한 행동을 해요, 우리 보라는.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산으로 냅다 뛰어요. 산에 가면, 예, 너무 즐거워요, 얘네들은. 뭘 쫓아다닐 수도 있고, 산짐승별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얘네들은 신발처럼 아침에 잠깐 풀어서 똥 싸고 들어오는 그런 배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사냥개로 키워서 그래요. 이게 신발처럼 어떤 반려견으로, 처음부터 보라나 신발처럼 반려견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 있어요, 제가. 지금 점점 그 단위에 발정이 이제 점점 익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숫개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얘네들 셋은 뭐 천방지축이에요. 뭐 지진이 일어나든 뭐 하늘이 무너져든.
심바가 오늘 오늘이 며칠이나? 15일이나? 그러면 9개월 5일 됐네. 덩치는 뭐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라를 묶어야죠. 지금 어제 저녁에 와보니까 보라가 되게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 목줄을 스스로 잡아 당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편하더라고. 다행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낮에만 묶어주고 밤에는 풀어주는 그런 습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바람이 불면 제가 파라솔은 접어버릴 거예요. 이제 뭐 그늘 막 쳐놨는데 뭐. 예, 아, 천둥이 때문에 쳐놔야 되겠구나. 천둥이 쪽으로 좀 옮겨놔야 되겠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보라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우리 보라. 아, 참, 그리고, 야, 천둥이 위에서 보니까 멋있다, 야. 응? 이 천둥이랑 설아랑, 이게, 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바는, 그게 원래 또 사랑 따로, 결혼 따로잖아요. 그죠? 설아하고 천둥이하고 좋아하는데, 저기 저놈, 저 번개 저놈이 껄떡대서 얘가 태어났습니다. 예, 사랑 따로 결혼 따로예요, 그죠? 다음에 이제 설아를 번식시킬 이유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사랑을 이제 성사시켜 줘야죠. 천둥이하고 설아하고 사이에서는 이처럼 신바 같은 저런 개들이 참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둘 다 성품이 좋아요, 그죠? 보라, 너 또 물린다. 보라야. 다니야, 조금 봐줘. 다니야. 네, 지금 네, 뒤집어졌죠? 지금 다니가 굉장히 예민해요. 여기 서열은 잡혀 있습니다. 버릇 없다고 걱정하시지만 다 잡혀 있어요. 그 찔려나온 뿌리 이제 주문 그만 받을게요.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다 캘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금 요번 달 내에 캐는 게 적기거든요. 이제 잎이나 이 꽃 쪽으로 일단 잎으로 많이 영양분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뿌리 약초는 덜 좋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3월 달에 캐거나 뭐 12월 초나 이때 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걸 다 캘지 의문이에요. 포크레인이 들어가면 포크레인이라도 불러서 캐면 되는데 그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픈 어깨로 그걸 꽃갱이질 해서 쇠사랑으로 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뿌리 물량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주문을 좀 더 받던가 할게요. 그 당뇨라는 그 병 때문에, 네, 제가 거절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 팔이 아프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좀 일단 확보부터 하고, 예, 확보부터 좀 하고 그럴게요. 신바가 사료를 내가 줬는데 또 지 엄마 거 먹네. 보라하고 같이. 아, 보라. 어제 보라 데리고 보라 태어난 곳에도 갔었고, 이제 점점 영역을 넓혀서 보라가 내 손을 깨문 그 산까지도 갔었고요. 그리고 보라와 그 형제들, 자매들을 굴 속에서
제가 끄집어낸 거기도 갔었습니다. 그 영상은 뭐 내일이나 뭐 잠깐만 내일 저녁이나 그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아 발 좀 체크 좀 해보고요. 어디 갔니 우리 설아야? 설아 어디 갔어? 오늘이 말톱 있는 애가, 네, 거기 그 사이가 좀 찢어졌어요. 걱정할 만한 상처는 아니고, 제가 그 감염 치료제, 상처 치료제, 그런 그 약을 하나 더 먹일게요. 이리 와. 됐어. 좀 두꺼려. 약이 되게 따가운가 봐요. 자, 보라방을 청소를 하고 보라를 집어넣어서 묶어야 되겠어요. 왜 따라와?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아, 왜 다 나와 있어? 야, 오늘 어쩐 일이냐? 깨끗하다. 깨끗해. 보라, 깨끗해. 자, 아침인데, 빗질을 가볍게 하고 가자. 그리고 번개부터 해가. 가볍게, 응? 가볍게만 할 거야. 다니, 잠깐만 기다려. 순서 기다려, 다니. 다니, 순서 기다려. 자, 천둥이 좋아. 어제 그저께부터, 네, 사료를 덜 먹어서, 간식 없습니다. 이제는 간식을 안 줘요. 제가 자 천둥이 뛰죠. 자 이제 보라를 묶어야겠죠. 자 보라야 들어가자. 보라야, 거기 좀 내려와. 아, 어디 보라. 간식이 어디 있더라. 보라만 간식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씻었네. 보라,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앉아. 보라 앉아. 앉아. 보라 앉아. 앉아. 자. 아, 잘 먹네.
먹었어? 보라 앉아. 앉아. 보라 앉아. 앉아. 앉아야지. 보라 앉아. 보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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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앉아. 앉아서 먹어야지. 앉아. 어, 자. 보라 오랜만에 뽀뽀 한번 해볼까, 우리? 자, 보라 뽀뽀. 뽀뽀. 보라야, 얼굴 묶여 있을 텐데. 앉아. 앉아, 보라 앉아. 그렇지. 오늘도 묶여 있을 텐데, 응? 안 돼, 안 돼, 이 껍데기야. 난리 피우면 안 된다. 응, 알았지? 잠깐만. 아이고, 자, 앉아. 자, 앉아, 이리 와. 앉아, 이리 와. 앉아, 앉아. 앉으세요, 앉아. 앉아. 어, 자. 자, 이쪽으로 와. 보라, 이리 와. 자. 여기로 와. 자. 자. 이리 와, 먹어. 이리 와, 먹어. 보라야. 자, 먹어. 어. 아이, 착해라. 아이, 착해라. 아이, 착해라, 먹어. 자, 또, 또, 자, 또, 여기 있어. 아, 착해라, 이제. 또 먹어.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신바가, 너 신바가 와야 돼. 신바가 와야 경쟁이 생겨서. 신바, 신바 들어와. 신바 들어와. 어. 안 돼. 그, 비밀 먹으면 안 돼, 보라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고. 보라 이리 와. 자, 신발도 이리 오고. 자, 보라 이리 와. 먹어. 아이씨. 자, 보라 또 줄게. 신발도 먹고. 너 동생 잘 데리고 놀아 오늘. 응? 우리도 뽀뽀 한번 해볼까? 신바야, 신바. 자, 보라. 자, 신바. 기다려, 기다려. 또 앉아. 자, 보라. 이거 먹어. 보라 있잖아. 너 앉아 있어, 여기. 너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자. 너 앉아 있으라고, 거기. 앉아. 아이고, 먹어. 자, 보라. 자, 보라. 이리 와봐. 이리 와. 자, 이리 와. 아이고, 착해라. 자. 자, 보라, 목줄하는 대신, 응? 아이고, 어떻게 또 오늘 목줄 했네? 자, 낮에는 목줄을 하고, 저녁에는 풀어줄게. 자, 먹어. 응. 자, 다 먹었어. 엄청 빨리 먹는구나, 너. 응? 엄청 빨리 먹어. 엄청 빨리 먹어. 보라 잘 데리고 놀아, 알았어? 응? 자,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 차려주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리 가.
지금 간식 다 먹을 때까지 제가 지키고 있다가 가려고. 큰 저항은 안 해요. 어제 처음에만 좀 저항하고. 근데 보라가 되게 많이 컸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 하얀 늑대는 지 거 두 개 다 먹고 지금 보라 거를 뺏어 먹으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심바. 심바. 너 거 다 먹었잖아. 너 거 다 먹었잖아. 체격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라가. 이빨이 현찮아서 계속 씹는구나. 하얀 늑대는 슬슬 접근해서 어떻게 떨어뜨리고 낼름 지워 먹으려고. 응? 제일 많이 먹어놓고. 저러다가 떨어뜨릴 텐데, 한번. 저녁에는 여기에다가 이쪽 창문에 와이어나 줄을 띄워놓고 걸쳐놔야 되겠어요. 왜냐면 보라가 여기 올라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놀고 있어라. 나는 또 일하러 갔다 올 테니까. 심바, 심바. 심바 등치가 엄청 크다. 자, 오리만 벗겨 먹을 거예요. 하얀 돼지 껍데기는 심바가 먹을 것 같고, 오리만 벗겨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라가. 심바 어디가? 자식 저거 갔네. 야, 이분 빨지 마. 심바 동생 잘 데리고 놀아. 나 간다. 응? 심바 웃어봐. 심바 웃어봐. 이따 보자, 저녁에. 보라 봐봐. 보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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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게 오리만 이렇게 벗겨 먹었어. 어. 오리만 벗겨 먹었어. 봐봐. 어허. 안 벗기려고.